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제가 앞서 다뤘던 코트들이 20만원대에서 40만원대였어서 가성비 코트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고민 끝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해야겠죠?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 가성비 코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금전 지원 없이, PPL 없이 제가 직접 한 제품 한 제품 셀렉해서 브랜드 요청을 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았으니까요. 이 점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에서 제가 코트가 부드럽다, 뭐 유연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요, 제가 20만원대, 40만원대 코트 추천 편에서 한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20만원대, 40만원대 코트들은 딱 오늘 추천드린 가격 차이만큼의 퀄리티 차이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 더 말 필요 없고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코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가성비 하면 이 브랜드 빠질 수 없죠. 무신사 스탠다드인데요. 소재도 뭐 75%, 캐시미어가 무려 11%, 폴리에스터 10% 그리고 나머지들은 기타 섬유들이 차지를 하는데요. 일단 캐시미어가 11%나 들어가는데 이 가격에 원단 또한 이중지 원단을 사용해줘서 보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터치감은요, 표면의 털감이 짧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느낌이고 유연하고 보들보들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털감이 짧게 정리된 코트들의 특징은 먼지에 좀 약하다, 요 점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성비 코트를 구매하셨으니까 돌돌이 하나 정도 사서 먼지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무탠다드 제품 중 싱글 코트로 준비한 이유는 첫 입문 코트로 추천드리고 싶어서예요. 핏적으로도 살짝 드롭된 숄더 라인과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노치들 라펠 크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심플한 웰트 포켓이 존재하고요. 뒤를 보시면 활동성이 좋으라고 중앙에 벤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기장감은 여기서 잠깐! 스토커즈의 코트 기장 용어! 기장감은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롱 코트와 짧은 코트의 좀 중간 정도, 적당히 트렌디한 기장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성비 코트로 애용하시는 만큼 인정할 만한 가성비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다음 싱글 코트 추천은 수아레입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수아레. 이 코트의 소재는 울 50 플립 50입니다.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아무리 가성비 코트를 산다 한들 울 50 미만인 것은 보지 마세요.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 미니멈 라인이 울 50%입니다. 원단의 터치감은 앞서 보셨던 무텐다드보다 더 짧게 털이 정돈된 느낌이고 부들부들 유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먼지 조금 관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 살짝 두께가 얇으니 이 점 또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핏적으로도 앞서 보셨던 제품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노치드 라펠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점이 뭐냐면, 앞서 보셨던 제품은 이 라펠이 형성하는 V존이 좀 짧다면 이 수아레 제품은 V존이 좀 더 길게 나왔습니다. 요것 때문에 취향이 갈리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무래도 V존이 깊게 파이면 좀 더 이너가 잘 보이겠고 V존이 짧다면 좀 더 정갈한 느낌이 나겠죠. 또 다른 점은 양쪽 포켓이 플랫 포켓으로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뭔가 또 좀 더 캐주얼한 맛이 나요. 그래서 수아레 코트 또한 무텐다드와 마찬가지로 가성비 입문 싱글 코트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디자인적으로 좀 다르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alkers. 자, 싱글 코트 다음은 뭐다? 더블 코트. 랩12의 더블 코트인데요. 더블 코트는 이제 싱글 코트보다 좀 더 갇혀 입은 듯한 느낌, 포멀한 느낌을 주는 코트인데요. 이 제품 소재감은 울 50, 폴리 50으로 제 기준 울 50을 맞춰줬습니다. 터치감 또한 털이 적당히 짧게 정리정돈된 느낌이어서 부들부들하고 유연유연했어요. 디테일 요소들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더블 브레스트 형식인데요. 피크트 라펠, 근데 살짝 보시면 너무 뾰족하지 않고 살짝 커브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 플랫 포켓이 존재하고요. 왼쪽 가슴편에 웰트 포켓이 사선으로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편을 보시면 활동성 좋으라고 중앙에 벤트 처리가 되어 있고요. 기장감은 앞서 보셨던 코트들보다 아주 살짝 조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디한 기장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세미오버로 나오기는 했지만 어깨 부분 좀 각이 서는 듯한 느낌의 코트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이즈 업을 하면은 너무 각 서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괜히 막 어깨 넓어 보이려고 사이즈 업 막 엄청 하시면 안 돼요. 이 제품 세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제 픽은 회색이었어요. 근데 브라운 컬러도 있는데 이 브라운 컬러가 오렌지기, 붉은기가 좀 많이 도는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터로 포인터를 팍 주기에는 컬러도 괜찮고, 블랙이야 무난무난하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색 컬러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뽑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저희 구독자님들 중 정말 기린 같으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던데요, 롱코트를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진짜 제가 지금껏 찾아본 코트 중 기장감이 역대급이었습니다. 효지노리코의 더블 코트인데요, 소재는 울 90 나일론 10으로 소재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터치감은 무텐다드 제품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약간 부들부들 유연유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름부터 엑스트라 롱 더블, 그만큼 길어요. 일단 총장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모델이 입고 있는 사이즈
라지 사이즈 기준 총장이 129cm! 디자인적으로 보신다면 앞서 보신 제품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커브진 피크드 라펠과 양쪽에 플랫 포켓, 그리고 왼쪽 가슴팬에 사선으로 들어간 웰트 포켓까지. 하지만 아무래도 기장감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뒤편 중앙 벤트 말고 양쪽으로 트임을 줘서 활동성이 좋게 해줬어요. 약간 펄럭펄럭거리라고. 그리고 핏감 또한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는 조금 더 슬림 정핏으로 나온 느낌이라서 좀 더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맛이 있더라고요. 키가 크신 남성분들께서 약간 범접할 수 없는 이 펄럭이는 아우라를 뽐낼 수 있는 게 롱코트인데요. 바로 이게 정말 그 롱코트 아닐까 싶어요. 함부로 이 코트를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만약에 키가 정말 우월하시고 펄럭이는 아우라를 뽐내고 싶다 하신다면 이 제품 어떠실까요? Stalkers. 자, 이제 요즘 유행인 발막한 코트로 넘어가 볼까요? 미나브 제품입니다. 소재는 울 100% 멜톤 원단을 사용해줬는데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멜톤 원단은요, G4라고 보시면 돼요. 원단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좀 더 빳빳하고 각이 서는 그런 남성미를 주는 원단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G4 원단. 앞서 보셨던 털이 느껴지는 제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코트의 터치감에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털이 느껴지는 제품분들보다는 이렇게 G4처럼 팍 이렇게 압축시킨 놈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왠지 모르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지도 좀 덜 묻고. 저희 모델이 입고 있는 엑스라지 사이즈 기준 총 기장이 108cm. 그래서 이 코트는 좀 더 단정한 맛이 많이 나는 코트예요. 발막한 코트는 플랫 포켓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웰트 형식으로 바꿔줘서 좀 더 단정해졌고요. 핏감은 어깨 라인이 살짝 드롭되는 세미 오버핏의 코트로, 뒤를 돌아보시면 중앙에 벤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발막한 특유의 앙증맞은 카라 때문에, 단정함 때문에 발막한 코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웰트 포켓으로 단정함까지 더 잡아줬으니 단정한 룩을 선호하시거나 키가 작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으로 이제 체크로도 나왔는데 저희가 사이즈가 없어서 못 받았어요. 이 체크도 이쁘더라고요. Stalkers. 단정한 발막한 말고 요즘 유행하는 발막한을 찾고 계시다면 바로 요 제품, 라퍼지 스토어 제품인데요. 소재는 울 80폴리아미드 20으로 울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원단의 터치감은 짧게 정돈된 털이 느껴지고요. 부들부들 유연하나 조금 건조하고 매트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두께감이 살짝 얇아가지고 이거 추우면 어떡하지? 좀 짜증낼 뻔했는데, 안쪽을 보시면 몸판에 압축솜을 넣어서 누빔 처리를 해줬더라고요. 경량 패딩을 붙여놓은 거지. 이것 때문에 화가 풀렸어요. 발막한 특유의 레글런 슬립을 해줬고요. 3 포켓으로 리얼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 중앙에 벤트 처리까지 해줬고요. 이 코트 블랙이 인기가 많은 걸로 알지만 저는 브라운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즘 또 유행하는 컬러가 브라운 코트거든요. 근데 얘가 색감을 진짜 잘 뽑았어요. 붉은 기가 많이 돌지 않고 살짝의 쥐색 톤이 도는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기장감이 좀 길었던 제품인데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좀 맞춰서 유행, 요즘 패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 발막한 코트 요즘 유행이니까 하나 사보고 싶어. 근데 너무 돈 쓰긴 싫어. 그럼 가성비 아이템으로 요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젠 떡볶이 더플 코트로 넘어가 볼까요? 준비한 제품은 커스터머 클락 제품입니다. 소재는 울 70, 폴리 30으로 이중직 원단을 사용했고요. 터치감은 잔털이 느껴지고 좀 매트 건조한 편이에요. 오늘 준비한 제품군 중 가장 좀 두껍고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께감 때문인지 제일 좀 각이 선다, 빳빳하다 그렇게 느끼기도 했어요. 코트의 묵직함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해서 조금 화가 날 뻔했는데, 안을 보니 안감에 하스솜을 다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코트 플러스 경량 패딩인 거예요. 따뜻하긴 무조건 따뜻할 것 같더라고요. 엄청 길지 않은 적당한 기장감의 더플 코트고요. 세미 오버핏보다 살짝 더 여유 있게 나와서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모델이 입고 있는 사이즈가 상당히 몸통이 되게 넉넉했어요. 더플 코트의 생명인 이 떡볶이 단추 디테일이 이 매듭 부분이 코트 컬러와 동일하게 매칭을 해주셔서 이것도 센스 있더라고요. 깔끔해요. 제가 더플 코트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더플 코트를 딱 입었을 때 이렇게 머리 뒤로 딱 서는 후드예요. 그래야지 바람도 막아주기는 하지만 조금 더 귀여운 게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딱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이 제품은 촌스럽지 않은 베이지, 애쉬 베이지를 사용해주셔서 굉장히 컬러감이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무게감 상관없고 진짜 따뜻한 더플코트 원한다, 그리고 등치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요청주신 가성비 코트들 또한 리뷰해봤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제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좀 고가의 코트들과는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가성비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원하시는 요청 리뷰해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좀 많은 제품들을 이벤트로 보내볼까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시면 돌아올게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